is the girl.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언제까지 아프겠다 할 수 있는 기약 없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이제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다독이면서 언니의 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몸 건강히 잘 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그래서 응원한다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고맙다고 힘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적혜 촬영도 같이 했고 네. 근데 이제 방송 활동이나 뮤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체도 조만간 나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언니도 기대해보죠. 열심히 네. 네. 회복 중이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말해봐 미안하다면서 뭐가 미안한데? 미안하다 내안다네 다시 없다매 똑같네 그냥 그동안 네가 아무도 서워 기분 참 못 갔네 그럼 넘어가 그야 참 제발 힘들어도 말 할래 내가 어차피 바래 나한테 정말 이런 만제 일단은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는 세 글자로 지어보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세 글자인 제목이 나왔고 네. 또 저희랑 회사의 스태프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위아래랑 비슷하게 가자 뭐 이렇게 뭔가 다짐을 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의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 있고 포인트 되는 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의 조금 최고 강점이 이제 중독적인 훅 엘리언이가 열심히 해주는 중독적인 훅과 이제 그 애절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절한 후렴 부분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솔지 언니와 같이 하는 뭔가 오랜만에 같이 하는 노래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우리 색깔을 한번 그때 그런 색깔 가져가 볼까? 언니랑 네. 함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